네, 보통 연예인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면 장학금 기부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얼마 전에 직접 뺑소니 음주 운전자를 잡아 화제가 된 가수들 있죠. 바로 MC 몽과 그룹 원투입니다.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는데요. 조금 생소하면서도 뿌듯한 이 현장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여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좀 뜻깊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 네. 예. 일단 그 음주운전자를 잡았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요. 지난 네. 28일 오전 1시, 즉 새벽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로데오 거리에서 한 차가 앞에 두 차를 받고 뺑소니를 이제 치려는 순간에 그 옆에 보조석에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렸대요. 네, 그거를 그 보조석에 있던 사람은 경찰에게는 자기는 운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MC 몽과 원투 일당이 그 뒤를 쫓아서 네네. 결국 그 운전자와 그 보조석에서 내린 사람이 만난 현장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기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을 미행을 해서 예, 미행을 찾아간 해서. 거네요. 예, 그렇죠. 이야, 이렇게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그렇죠. 네네. 좀 어떻게 미행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네, 그분들의 뜻이 참 뭐 이렇게 선행이에요. 예. 대단해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직접 MC 몽의 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고요. 예. 미행을 따라갔던 사람은 또 저희들이 중에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여기 원투의 호범이 형이 처음부터 미행을 시작했고요. 저는 저희 매니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미행을 지시하였고 모든 작전은 MC 몽 씨가 예 모든 작전은 MC 몽 씨가 다 짰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차에 안 타더라고요. 한 분이 택시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안 가길래 분명히 그분이랑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한번 쫓아가 보자는 의견이 저희들끼리 나와서 마침 또 저희 예감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에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성수대교 좀 지나서 그쪽까지 쫓아갔죠. 차 타고. 네, 거기서 아직도 막 작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네. 지금 저 당시 상황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그런 못하고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지금 떠올리면서 네네. 아주 생생하게 얘기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예. 어제 감사장까지 받았네요. 네, 예, 예. 네.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MC 몽과 원투가 지금 감사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쑥스럽다. 이게 이렇게 뭐 언론의 날주는 좀 예상은 하긴 했지만 주위에 시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예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받는 영광을 누릴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네.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굉장히 쑥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MC몽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들하고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본 것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받으니 너무 기쁘다라고 했고 또 경찰청 자체가 약간 좀 갖고 있는 좀 위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죄 지어서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또 상 받으러 와도 괜히 떨리고 미안하고 막 이렇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씩을 했는데 네. MC몽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원투 같은 경우에는 술 먹으면 꼭 대리운전 하라 해라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에 모두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그 어떤 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선행을 베풀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뭐 연예인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서 예. 좀 더 언론에 좀 부각되고 과하게 좀 이렇게 과대포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 우려의 네. 시선들도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도 사실 이런 뭐지, 교통사고나 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귀찮아질까봐 좀 피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래도 공인이 얼굴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직접 또 거기에 개입을 하고 쫓아가서 신고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좀 드문 일이라서 네.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또 연예인이라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네. 또 그런 행동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또 사회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일은 또 언론에 얘기를 많이 할수록 또 네. 우리 시민들도 많이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MC몽 같은 경우는 요즘 또 굉장히 노래가 인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원투도 그렇죠. 새 앨범 냈고 예. 아주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네. 계속 잘 되려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도 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가슴 따뜻한 소식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소식을 뜨거운 전해드릴게요. 열기. 예. 네. 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콘서트가 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이었죠. 27일 밤 9시부터 한 12시 넘어까지 한 3시간 이상 정도 진행됐던 네. 넥시와 싸이의 올나잇 부비라는 이름의 독특한 이름의 콘서트였습니다. 네. 그 1부와 2부가 나눠져서 진행됐는데요. 1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시 네. 무대였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싸이가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무대는 이제 넥시의 무대인데 넥시가 오늘 갖고 있는 어떤 그 파워풀함이나 섹시미 같은 걸 이제 자랑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무대를 보였어요. 네. 그 뭐 싸이와 함께 애송이, 애니멀, 뭐 말해줘 같은 그런 노래를 여러 가지 노래들을 열창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애니멀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저 노래가 모든 남자들은 애니멀, 네. 즉 짐승이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 약간 좀 파격적인 노래예요. 그래요, 싸이가 만들었잖아요. 예예, 예, 싸이가 만든 노래인데 그래서 저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좀 무대에서 조금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좀 파격적인 춤을 선보여서 관객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그런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렉시 같은 경우에는. 그 2집 앨범을 갖고 돌아와서 공연을 했던 기회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무대가 좋아서 굉장히 뛰어다니다가 무대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정말이에요?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아프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 네. 그냥 무대에 다시 올라와서 주위에서 떨어졌나도 모를 정도로 다시 이야. 올라와서 끝까지 프로정신이네요. 예, 끝까지 무대를 마치는 그런 프로정신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예. 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막 맞으면서 무대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그 무대 의상을 입고 열심히 열창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보여줘서 이야. 굉장히 또 색다른 렉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비를 맞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열정적인 모습인데 사실 렉시, 싸이 이 이름만으로도 어떤 무대가 만들어질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성인들을 위한 온라인 부비 콘서트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갔을 텐데 깜짝 놀랐겠어요. 예. 예. 2부에서는 싸이의 또 모습이었겠는데 예. 역시나 엽기적인 모습이 또 연출됐겠어요. 그렇죠. 평소 네. 도발, 엽기 이런 걸 표방하는 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절대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그 여장을 한 싸이의 모습입니다. 관객들이 아니. 당연히 경악을 했겠죠. 지금 이은영 아나운서가 하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 이 컨셉트가 뭐냐면은 얘기가 그 싸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자친구 역할을 네. 직접 싸이가 자기가 이제 여장을 해서 근데 지금 이제 보는 모습은 좀 그 단정한 모습인데요. 나름대로 노출 수위가 좀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뭐 등과 다리 이런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굉장히 주위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피디, 마스터 우, 이하늘 같은 그런 주위 동료들이 게스트로 참석을 해줘서 존경 무대를 만들었는데 저는 특히 싸이 씨가 이하늘 씨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이하늘 씨가 원래 평소 DJ DOC 무대에도 매번 늦는데요. 자신들의 무대에도 늦는데 이 곡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 이하늘 씨가 두 시간 전부터 와서 노래를 준비를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네. 또 지금 나오는 노래는 아버지라는 곡이거든요. 네. 우리 흔히 싸이를 생각을 할 때 엽기적인 거 뭐 무조건 댄스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 곡 자체는 아버지라고 해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메시지, 뭐 사랑의 메시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조용하고 좀 메시지가 있는 진지한 노래들도 많이 보여줘서 네. 주위를 좀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정말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예. 어떤 무대였는지 너무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싸이의 또 이렇게 좀 특이하면서도
좀 볼륨 있는 몸매를 드러내는 그렇죠. 강한 춤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네. 여러 번 나왔죠. 이번에 이제 리메이크 네. 앨범에 수록됐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도시인, 뭐 환희 같은 그런 아주 명곡들을 부르면서 그 몸매를 드러내는 파워풀한 춤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재밌었던 건 환희라는 노래, 옛날에 정수라 씨가 불렀던 노래를 싸이 씨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정치계의 파벌 싸움에 대한 어떤 풍자의 노래예요. 그래서 뒤에 배경으로 YTN의 돌발 영상이 네. 정치인들이 싸우는 돌발 영상이 나가서 또 이야. 관객들을 굉장히 또 풍성한 무대를 보여줬고 또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렉시와 함께 챔피언을 아주 신나게 불렀고 네네. 챔피언까지 다 불렀는데 관객들이 계속 앵콜을 외치는 거예요. 네네. 두 가수 또 실망시키지 않고 그 즉석에서 바로 계획에 없던 앵콜곡 말해줘를 불러서 굉장히 또 관객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네네. 정말 신나는 콘서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요, 그 성인 콘서트라는 말이 조금은 네. 생소하기도 하고 네. 좀 분위기가 너무 좀 퇴폐적이지 않을까? 또 조금은 야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언뜻 예, 예.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이은영 아나운서의 이 네. 예상이 맞습니다. 예. 일단은 성인 전용 콘서트라는 게 성인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객층 자체가 약간 좀 높았고요. 또 커플들이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굉장히 키가 크시더라고요. 오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스탠딩 공연보다 네. 뒤에서 앞쪽을 보기 힘들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술도 마실 수 있고요. 공연장 안에서. 아, 그렇군요. 예, 콘서트 제목 자체가 부비. 그러니까 올 나잇 부비라고 우리가 혹시 흔히 남자 여자가 몸을 밀착해서 네네. 추는 춤을 보고 부비라고 네. 속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내용 자체도 좀 그런 야한 내용도 보여줄 수 있고 네. 또 근데 이게 이미 그 공연 전에 포스터 자체에 미성년자 출입 불가 우리가 혹시 흔히 이제 금연 구역이라고 하는 걸 반대로 네. 흡연 구역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성인 전용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예. 뭐 보는 관객들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당황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상황을 즐기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런 그 성인 전용 콘서트가 또 열린 적이 있었죠? 예. 네. 처음은 아니에요. 네. 싸이가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2003년에 싸이가 처음으로 하기는 했는데 네. 이번 공연이 처음은 아니고 네. 그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7월에 네. 비바소울 같은 경우에도 성인 전용 콘서트를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이번 그 싸이 공연처럼 어떤 뭐 수위가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단지 파티 형식의 콘서트를 갖다 보니까 주류를 반입해야 돼서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를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또 SG 워너비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SG 워너비가 지난달에 디너쇼 형식의 그런 콘서트를 열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내용이라기보다도 어떤 네. 형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가 45만 원이라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었고 약간 파격적으로 누드 퍼포먼스와 대중가요 가수가 만나는 그런 콘서트도 예전에 열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정성을 갖고 장사를 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그 공연 문화가 워낙 많이 다양해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어떤 관객이든지 들어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반찬을 내놨으니 먹고 싶은 분들 와라라는 식의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네. 예, 생각해 봅니다. 성인 콘서트니까요. 좀 더 건전하면서도 좀 더 알차고 또 성숙된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콘서트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난 네, 콘서트 소식, 또 가요계 소식 함께했습니다. 찬여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